오늘 비 오네요. 안녕하세요. 호식매입니다. 오늘도 튀어나요 동물의 숲 아미보 플러스 이어서 시작해보죠. 1을 눌러주세요. 이어서 식으로 냠냠말로 합시다. 안녕하세요, 열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제대로 아침에 왔어요. 일요일 아침에는 역시 60년 무장사 외길 인생 우파라 아주머니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준비. 옳지. 네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가자. 근데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매우 바빠요. 비는 오거나 말거나 돈이 391원 있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일단 집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나올게요. 그러고 시작하자. 옳지. 나의 해변에 물건을 좀 널어둘게요. 카트도 버릴, 아니 팔 거긴 한데. 그렇네. 종친다. 아, 안 돼. 이제 무파라 아주머니가 한 시간 후면 떠난단 말이야. 카트를 여기다 버려놓고 버리고 아늑한 명화도.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버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버리기 시작했으니까 버릴까요? 이거 그냥 방에 놓을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황금 연어 애물단지 이거 둬 놓고 오늘 남극 갈 거예요. 남극 가서 돈 벌어와야겠어. 그렇기 때문에 편지도 얼른 볼까? 아, 세 통 다 왔어. 설백씨, 미사키씨, 나탈리씨 요거 이따 읽을게요. 가자. 빨리 남극에 가서 돈을 벌어오죠. 한 시간 안에 그래도 10만 배를 벌겠죠. 그런 다음에 그 돈으로 우리가 물을 사야 된다. 왜냐면 나는 돈이 300원 있기 때문에. 돈 벌러 가자. 사실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아쉽게 됐네요. 너는 뭐니? 오, 황금이다. 좋아. 아, 그럼 이거 줄까? 어차피 이거 주워봤자 저쪽 가면은, 그죠? 생각해보니까 남극에 갈 때는 다 가방을 비워주잖아. 그래서 아까 정리도 괜히 한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설백씨. 얼른 대화하자. 반가워요. 식구님은 요즘 어떠세요? 구독. 아, 또 말해버렸다. 뭘. 얼마 전에 슈베르트님께 지적받고 알게 된 건데요. 구독, 이게 제일 말버릇이래. 야, 슈베르트 걔는 뭐 광고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 지적하고 그래? 이 말이 저랑 어울리나요? 완전 어울려요. 완전 대박이야. 정말이에요. 식구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계속 써야겠네요, 구독. 아, 생각해보니까 근데 저번에도 한번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적 있었는데, 그죠? 다음에는 바꿔드려야겠다. 다른 걸로. 그러면 빠르게 떠나볼까요? 갑도, 아, 저기 불시물이 하나 있다. 왜 그래, 형씨? 섬에 가고 싶어? 백사슨, 나 천발도 없다. 잠깐만. 천발도 없다고? 지금 나갖고 장난치는 거야?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천발도 없다고? 잠깐만. 이거 죽고요. 누가 잃어버린 걸까? 빨리 이따가 찾아주도록 하고. 그래도 천벨은 있어야지. 요거 갖다 팔아서 천벨 마련해서 배 타고 갔다 옵시다. 큰일 났네. 안 돼. 그죠? 일단 야자만 팔게요. 바나나는 나중에. 이게 열린 거 보니까 과연 열렸겠다.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미사키씨. 아니, 나기사씨. 다음에 봬요. 저 신고식 함정은 근데 과일이 열렸네. 이거 이따 또 만약 시간이 남으면은 그때 따기로 하죠. 얼른 팔자. 리사씨, 저 왔어요. 빨리 받아두세요. 호이. 안녕하세요. 옳지. 빠르게 팔고 합친 다음에 한 번에 팔자. 좋았어. 무슨 일이긴요? 팔려고 왔죠. 오늘은 아주 맛 좋은 야자를 따왔어요. 야자염의 덤이군요. 얼마 안 되는구나. 고마워요. 오케이. 빨리 가자. 고마워요. 또 와요. 다 외워버렸어. 벌써 5분 지났어요. 말도 안 돼. 가자. 정리할 시간 없어. 길 위에선 달려. 아,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과수원 쪽으로 가야 돼. 저 잡초는 나중에 뽑도록 하죠. 봐버렸지만 오늘도 집 구경은 못하겠다. 오, 깜짝아. 누군가에게 벼룩이 뛰고 있는데 나중에 잡아줄게. 지금은
지금은 아니야. 안 돼. 맞다. 갑돌씨, 돈 가져왔어요. 왜 그래, 역시? 여기나 저기나 무조건 돈이야. 가고 싶어. 근데 형씨, 섬에선 누구 혼자서 놀 거예요? 일하러 가요, 지금. 짐은 못 가져가니까 맡아둘게. 걱정하지 마.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얼른 올라타. 빨리 가자. 하나, 둘. 끔차, 옳지. 얼른 출발합시다. 좋아, 좋아. 깃발 올리고. 남극으로, 돈의 섬으로 출발. 빵빵. 갑시다. 옳지. 빠르게 도착했고요. 오늘은, 우와! 하와이안 셔츠가 있는데, 나 이거 있죠? 블루 하와이안 셔츠. 일단, 그럴 때가 아니야. 빨리. 벌레 잡으러 가자. 근데 저 아침에 남극은 처음 아닌가요? 전에 한번 왔었나? 반가워요, 형. 어서오세요. 얼른 빌려주세요. 빠르게 빌려줘. 시간이 없어. 일단, 혹시 모를, 아니, 잠수는 하지 말고, 벌레만 잡을까? 혹시 상어 있을 수 있으니까, 낚싯대만. 여기 있습니다, 형. 오케이. 고마워. 낚싯대 말고. 아침에는 거봐. 노랫소리가 굉장히 상큼해. 일단 여기 벌레 쫓아. 너희들은 돈이 안 되니까, 저리 가. 오이, 그리고, 값비싼 벌레들. 어, 갈매기 소리 난다. 원래 갈매기 소리가 났나? 자, 비싼 벌레들이여. 객관구, 오, 나비가 엄청, 새로운 나비가 있어. 넌 누구니? 알렉산드라 제비나비를 잡았다. 오, 알렉산드라. 어, 엄청 크다. 아, 이거는 기증해야겠다. 아, 없네요. 인간만 벌레들이 찾아오지 않았어. 근데 또 한 바퀴 돌면은 금방 나오더라고요. 여기 나왔지, 너희들. 저리 가. 저리 가. 너, 너. 이런 애들 보내야 돼. 쫓아버려. 됐지. 그리고 어디 있을까? 비싼 벌레들을. 야, 너도 저리 가. 됐지. 객강구들. 벌레의 개체수가 일정 이상 안 오기 때문에 벌레의 개체수를 줄여야. 아, 저기 풍뎅이 온 거 봐. 내가 비싼 벌레를 잡을 수 있다. 너희들 때문에. 이거 엄청 큰데. 너 뭐야? 요치인가? 이런 나비도 잡아다가 놔줘야 돼요. 호랑나비를 잡았다. 얘는 비싸지 않으니까 너는 놓아줄게. 그리고 한 바퀴 또 돌자. 이러네. 소라게도 벌레 취급이잖아요. 소라게도 없애야 돼. 저리 가. 다들 저리 가버려. 바나나는 따지 말고. 왔을까? 두근두근. 아, 저기 나무 생겨. 나비 생긴 거 봐. 얘들아, 저리 가거라. 이 나비는, 어, 얘도 처음인가? 물포인가? 아그리스 나비구나. 왜 이렇게 나비가 많이 꼬일까? 설마, 아침에는 오지 않는 거 아니지, 얘들아? 설마, 그럴리가. 그런가, 밤에만 온다 그랬나? 헷갈리네, 갑자기. 나비 엄청 많아, 갑자기. 밤에 왔을 때는 이렇게 나비가 많지 않았는데. 저기 또 생겼어요, 나비. 그죠? 밑에 나비는 쫓아지지도 않아. 너무나 평화로워서. 아, 근데 꽃사마귀. 얘는 비싸지 않을까? 연꽃사마귀를 잡았다. 일단 잡아가. 쟤는 잘 안 나온다니까. 벌레가 밤에만 나오나봐. 밤에만 나온다는 게 확실하면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오, 정말인가. 야, 바나나를 뒀다. 바나나를 뒀다. 이거라도 팔자.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 큰일 났는데. 그리고 투어라도 해서. 투어를 가면은 뭔가 비싼 게 나오지 않을까? 그죠? 아이고야. 일단 바나나 한 묶음에 2,000원이었죠? 야, 싸다. 실제로는 4,5,000원 하지 않나요? 괜찮은 바나나 하나 사려면. 그죠? 역시 남국이라 그런지. 아닌데? 우리 마을에서 4,000원이었는데? 2,000원이었는데? 리사씨가 또 떼먹는구나. 그래, 무상으로 일하시는데 그 정도 수수료는 받으셔야지. 어, 여기도 되게 큰 애가 있네요. 근데 얘도 아무리 봐도 농어일 것 같지 않은데? 엄청 큰데?
뭐야, 엄청 크죠? 농어인가? 농어 같아. 오우야, 아하, 뭐야. 나폴레옹 PC를 잡았다. 머리 위에 모자가 멋진걸. 우와, 이런 것도 사러. 여름이 되면서 또 많이 새로 나왔나봐요. 나는 이거 모으려고 온 게 아닌데. 오늘 나 돈 벌러 온 건데, 철저하게 팔 벌레들을 잡으러 온 곳인데. 이러면 안 되지. 레몬도 따. 레몬도 비싸. 이거 과일이라도 따가야겠어. 옳지. 저리가, 아, 얘들아도 잡을까? 벌레가 있긴 있네. 흔들어봐. 저거 안 되면 저거라도 잡자. 옳지. 그리고 빠르게 레몬과 바나나를 합쳐주시고요. 저기 바나나 나무 또 있다. 바나나라도 캐가서 돈을 벌도록 합시다. 그리고 집에 있는, 우리 마을에 있는 과일을 마저 따면은 조금은 살 수 있을 거야. 물을 절반은 500무는 살 수 있겠지. 500무로는 이득을 봐도 이득이 아닌데. 항상 제가 10만 벨 벌었으니까, 그죠? 대박이 나면 5만 벨 정도 이득이 나겠다. 다 땄어 이제. 그리고 역시나 벌레는 없어. 밤에만 나오나 봐요. 그랬던 것 같다. 남극에 밤에만 벌레가 나온다고. 됐다. 마지막으로 한번 상어 같은 거 있나 둘러보고 벌레는 포기하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죠. 생선이라도 잡아야겠다 그럼. 아, 그렇네. 생선으로 돈 벌자 오늘은. 생선들아, 좀 큰 애 없니? 너 좀 비싼 애길 바래. 큰 애는 아니지만. 어, 미안해. 좀 상어 없나요? 상어. 거대한 녀석들. 어, 여기 거대한 애 있다. 근데 너 농어 같은데? 풀자. 농어 사이즈죠. 통통한 농어 같은데. 아주 살이 잘 오른 맛 좋은 농어 같은데. 다가와라. 옳지. 농어기만 해봐. 안 되겠다. 너다. 옳지. 어? 근데 불길해. 농어 같아. 그죠? 농어 사이즈죠? 오오오, 새로운 거다! 무명갈 전갱이를 잡았다. 얼굴이 험악한데? 근데 새로운 게 나오면 내가 못 팔잖아. 안 돼. 호이! 혹시 작은 것들 중에도 비싼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 너의 몸값. 믿고 있다. 이거 왔어. 우와, 이건 뭐야? 보거다. 가시복을 잡았다. 아야! 아, 이것도 새로운 거야. 나는 돈 벌러 온 건데요. 여러분? 너! 이걸 물어라. 됐다. 봤다. 잡아. 잡아줘. 제발. 옳지. 되게 까다로워. 되게 까다로운 녀석이었어. 누굴까? 오, 아, 또 나왔다. 나폴레옹 PC. 야, 이거 하나 팔 수 있겠다.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그가 왔다. 한 번 더. 2번이지? 제발. 한 번 더.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옳지. 너 판다, 내가. 어우야, 개복치야. 개복치를 잡았다. 와, 개복치다. 너무 귀여워. 하지만 너는 나의 일용할 자금이 되겠지. 보자. 얘도 엄청 커요. 그죠? 옳지. 봤다. 너의 종체는 농어는 아니야, 일단. 우와! 청새치. 단숨에 잡았다. 이쯤이야, 뭐. 얘도 팔면 되겠다. 너 농어 아니지? 제발. 아니다. 커. 아닌가? 커, 커, 커. 너의 종체는, 아, 청새치 되게 많이 잡힌다. 완전 강태공이야. 됐다. 이제 이걸로 우리가 돈을 벌도록 할까요? 어쩔 수 없다. 집에 가서 과일이나 따자. 아니, 어떻게 된 게, 밤에는, 아니, 낮에는 벌레가 안 나오다니. 이런 슬픈 일이. 자, 일단, 팔 것들을 위에다 정리를 하죠.
송새치들 가시복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기증할 것들이고요. 어 그러네. 요렇게 해야겠다. 그죠? 뭔가 순서가 안 예쁘다. 요렇게? 저장을 하고 돌아가려면 이제 낮에도 벌레 좀 풀어주세요. 돌아가는 배를 부를게요. 이제 30분 남았어. 벌써 가시게요? 네. 돈을 벌러 가야 돼서요. 오늘 고마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좋았어. 흥차. 냠냠머리 좀 흐린 편이었군요, 오늘. 짐은 다시 넣어놨어. 오케이. 그리고 일단 팔 것들을 챙깁시다. 어디 보자. 가방이 약간 어지럽긴 한데 여기들 다 담길지 모르겠다. 아, 딱 담기네요. 좋아, 좋아. 과일을 못 담는구나. 일단 1차적으로 팔고 오자. 빨리빨리 이사씨한테 가서 얘들을 팔고 얼마 나오나 한번 봅시다. 그리고 바로 과일을 딴다면 오늘의 플랜은 완벽하진 않지만 B급은 돼. 좋아, 좋아. 얼른 팔러 갈 거야. 아직 30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머니 어디 계시죠? 아주머니가 어딘지 알아놔야 되는데. 그래야 바로 사는데. 호이. 안녕하세요. 원래 알파카라 목이 길었죠? 오늘따라 괜히 목이 길어 보인다. 무슨 일이세요? 달고 싶어요. 얼마일까? 두근두근. 이 값비싼 청새치들과 개복치, 가시복, 나폴레옹 PC, 리본장어와 연꽃 사마귀까지. 값을 매겨주세요. 제발. 야, 이거 된다. 오늘 된다. 이제 그 바나나 묶음이랑 같이 내 과일들을 판다면 그죠? 될 것 같아. 10만벨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빠르게 짐들을 버려놓고 아주 재빠른 솜씨로 온갖 과일들을 다 따도록 할게요. 이건 못 버려. 아하. 이러면 안 되는데. 화석은 한 칸 아래. 됐다. 이렇게 하고요. 가자. 맛있는 과일부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맛있는 과일을 많이 심어둘걸. 오늘 일단 돈 벌리는 거 보고 한 두 그루 정도 더 심을까?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응차. 주워. 내 거야. 옳지. 한 그루 더 살걸. 그죠? 옆에 한 자리 있는데. 호이. 이제 마지막 레몬이에요. 이것만 다 따면은 돈이 내 손 안에. 옳지. 됐다. 이렇게 되면은 가져온 레몬까지 해서 레몬이 두 바구니 됐고요. 문제는 근데 바나나를 넣는다 여기다. 그러면은 맛있는 과일 담을 자리가 없어. 그죠? 한 자리 남는데 맛있는 과일이 지금 두 더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맛있는 귤이 분심물 때문에 자리가 모자라. 네, 보시면 그죠? 하나 집으면은 아 그래 딱 모자라는데. 일단 이렇게 팔고 나와보죠. 얼마가 나올지. 리사씨 과일 따왔어요. 옳지. 지금 48,000벨 있으니까 이게 48,000벨만 나와줘도 안돼 안돼 52,000벨 나와야 돼. 팔고 싶어요. 제발 중심을 팔아버리고 싶다. 5만벨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무수한 과일 더미를 받아라. 오! 고가 물건이 있대요. 아 근데 48,000벨이야? 아 좀 부족해요.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가져올게요. 고가 물건이 뭘까?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 줍고 고가 물건은 아 체리였구나. 아하. 근데 지금 이거 판다고 해서 10만벨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7개로 하나에 500원이니까 될 수도 있겠다. 7개면은 간당간당 되겠는데. 가져왔어요. 10만벨을 완성시켜줄 그 치트키를. 하나에 500벨이나 하니까 될 거야. 호이. 그죠? 여기 있어요. 4200벨이네. 아 600벨이구나 하나에. 완전 감사하죠. 됐다. 이제 드디어 염원하던 물을 사러 갈 수 있겠군요. 갑시다.
근데 막 물값이 비싸면 어떡하지? 일단은 삽만 하나 들고 싶은데 삽이랑 다 들자. 도구는 들어도 돼. 나머지는 놔두더라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예쁘게 줄게요. 됐다. 이제 무팔 아주머니 찾으러 가야 돼. 아주머니 어디 계실까? 뭔 소식 하나 있는데 이따 볼게요. 일단 아주머니가 최애 장소가 있죠. 저쪽에 우리 캠핑장에도 아주머니가 자주 오시고요. 오늘 손님이 없네요. 오늘은 캠핑장에 안 오셨네. 그럼 두 번째 명예의 전당 자리 있죠. 이전까지는 약속의 땅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랜드마크가 생기면서 명예의 전당이 되어버린 바로 그 땅. 누구야? 아, 너구나. 지금 시간이 한 15분 남았기 때문에 저거 한 번쯤 잡아줄 수 있어. 선심 써줄 수 있어. 너 아니니? 얘 아니네? 안정화 세법 받아치기. 네 얼굴을 보면 하루가 시작된 기분이 들어. 으하하하, 까. 아, 분실물. 그리고 니 거니 혹시? 이 애물단지 말이야. 여기 있다. 화성. 아, 이 책은 리폼의 제왕 3야. 리폼의 제왕 3. 어디 가나 했더니 떨어뜨렸었구나. 그렇구나. 이건 할머니 유품이거든. 다행이다. 그런 걸로 흘리고 다녀. 바쁠 텐데 갖다 줘서 고마워. 슈비르트 사진을 받아줘. 까. 고마워. 나 이거 있던가요? 잘 쓸게. 다시는 안 떨어뜨리게 조심해야겠다. 그래. 그리고 당신이군요. 벼룩의 주인공은 오시자 마시자 벼룩을 달고 다니다니. 벼룩이다. 어때요? 아, 벼룩을 떼준 거야? 고마워. 잽싸게 움직이는 녀석을 잡아내다니. 씨, 너 진짜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야, 토. 무슨 눈꼰이야? 잘 지내자. 마을 적응 잘 하고 계시나요? 생각해봤는데, 과일이 먹고 싶어서 나무를 흔들고 있는 순간을 혹시 좋아하는 사람에게 들키면, 어떡해. 창피해서 못하겠어. 이미 다 따버렸는데, 우리 마을 과일은. 내 대신 사과는 다 팔아버렸어요. 미안해요. 뭐야, 잘 지내자. 아, 미안해요. 왠지 호감도가 떨어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있었죠. 만능 삽을 들어줄래? 여기였나? 배나무 아래였는데, 여깄다. 거기 그렇게 아래 아니고 바로 이 아래야. 화석 3개 찾았다. 얼른 무 사고 화석 감정하러 가자. 내려가죠. 아니, 그래도 벼룩을 잡아들였으니까 쌤쌤일 거야. 호감도가 올랐다 내렸다. 이곳이야, 이곳. 아주머니가 계신 그곳. 아주머니, 저 왔어요. 항상 여기 계셨죠? 안녕, 마스카라스. 안녕, 여러분. 잘들 지냈나요? 아주머니, 역시, 아이구야, 어서와요. 60년 문장사 외길 인생, 무팔 아주마를 찾아줘요. 제발 96벨. 얼마일까? 아, 다행이다. 92벨이야. 저렴하네요. 그러면은, 1100무, 아니, 1100무래, 맞나? 1100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아이고, 손님. 아, 돈이 없구나. 죄송해요. 110무를 살수 있겠구나. 110무 하면, 그래. 맞네. 살게요. 오호호호. 고마워요. 옳지. 됐다. 아이고야. 아주 파란만장한 오전이 끝났군요. 됐다. 이걸로 나는 이번 한 주도 희망을 갖고 살수 있어. 이번 주는 로또를 차지하는 대신에 무에 걸겠어요. 그 운이 분산되면 안 되거든요. 물론 로또에 당첨되는 게 훨씬 더 좋겠지만. 로또는 어차피 안될것 같고. 아니다. 나 로또 하나 샀다. 예치금이 딱 1,000원 남아가지고 그걸로 로또를 산 기억이 나는데. 오늘 발표 났겠다. 이따 봐야겠다. 근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똑 떨어졌네요. 일단 이제 감정하러 갑시다. 물건 좀 챙겨서. 아, 맞다. 물을 먼저 넣어놓고. 그래야겠다. 우리 집에 가서 물을 잠시 보관하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할까요? 깜짝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플라워 아치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오, 이번에는 좀 아치 시리즈가 많이 나오네요. 너무 매력적이어서 우리 마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울님께도 얘기해둘 테니 식님 후보에 꼭 넣어주세요. 알겠어요. 플라워 아침 좀 예쁘겠다. 여기 딱 두고 싶은데 저 아무도 타지 않는 놀이기구들 좀 치우고 일단은 코코아는요 반가워. 여 식구나냐, 오늘 하루도 기운차게 시작하자. 좋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냐? 너 코코아 아니 캔버라가 떠난다는 얘기 들었어? 어제 집을 청소했는데 슈베르트한테 빌렸던 거 찾지 뭐냐? 이거 야단났다. 괜찮아, 걘 잊어버리고 있을 거야. 대신 해줄게. 오 땡큐 땡큐, 네가 날 살리는 거야. 옳지. 나 가방이 있나? 오늘 중으로만 갖다 주면 돼. 준비 땅. 근데 그 전에 내 물을 좀 보관하고 갈게. 일단 집으로 들어가죠. 똑똑, 이 문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역시 무 보관은 지하죠. 지하만 한 데가 없어. 어, 나 이거, 어, 잠깐. 잘못 썼다. 역시 천무가 맞잖아. 안 돼, 달려. 달려, 달려. 안 돼. 어쩐지. 천무가 맞아. 근데 잠깐만, 지금 공간이 1, 2, 3, 4, 5, 6, 6개밖에 없어요. 7개 생겼어. 어떡해. 아까 그러면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리가 부족해서 아이고 했던 거구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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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1, 2, 3, 4, 5, 6, 7, 8, 9의 한 자리니까. 아줌마, 아주머니, 아직 안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저의 무 구매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야, 큰일 날 뻔했다. 그래,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천무가 맞아. 아주머니,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어왔는데 딱 10개만 샀으면 참 웃겼겠다. 웃겼겠지만 마음이 아팠겠군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직 계시는군요. 또 오셨네. 네, 좀 더 살게요. 그러면은 지금 백무, 아니 신무니까 천무를 사는 게 맞는데 999무 사면 되나? 이렇게? 돈이 부족하네. 그래, 이렇게 나오는구나. 990무를 사야 돼. 잘못 계산했다. 이렇게 990무라면 그래 그래 이렇게 주세요. 아이고 하고 나오는 거는 가방이 부족해서 그랬구나. 내 돈 좀 봐. 280 280이야 그러면은 아주머니 이제 퇴근해서 돼요. 더 이상의 볼 일은 없어요. 다시 얼른 저장하고 오죠. 아이 깜짝 놀랐네. 돌아갑시다. 우리 집으로. 옳지. 좋아 좋아. 이제 좀 방에 둘맛이 나겠군요. 아까 가방 좀 확인해 볼걸. 바보 같았다. 옳지. 뒤에도. 그래 그래 구석구석 채워줘. 아 끝났군요. 여기 세 개 두면 되겠다. 옳지. 그래 이거야. 됐다. 이거는 사진이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잘 숙성을 시켜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던 것들을 좀 담도록 할까요? 팔 것들. 아 그래, 팔 것들이 좀 있긴 있었구나. 얘들을 팔았어도 됐겠다. 그죠? 그렇네. 이렇게 하고 오늘의 출첵을 하고요. 어디보자. 살포시 정리 좀 할까요? 이것들은 팔 거니까 꺼내놓고 그 다음에 사진이 혹시 있나 보자. 이것도 걸어놓을 겸. 사진이 없으면은 놓고. 아, 너도 있잖아. 있으면 팔아버리게. 올라가자. 아 그리고 2층 공사했잖아. 와우 넓어졌네요. 그리고 사진이 있네요. 그렇다면 예쁘게 예쁘게 꾸며놓자.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세울 수 있어 우리. 그죠? 요렇게 해놓고요. 조각상도 세울 수가 있어. 넓어졌으니까. 좋았어. 이렇게 하고 벽에다가 걸기 전에 조각상 꺼내자. 어디 있더라? 이 근처였는데? 클로버였나? 여기 있다. 우리 가짜 조각들. 티렉스도 놀 수 있겠다.
이것까지 이렇게 하고 너도 아 얘는 골드로 가죠. 실수야 실수.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아이구야. 어 잠깐. 아, 불을 꺼놓고 있었구나 내가. 일단 아까 나왔던 아늑한 명화는 이렇게. 아 또 이게 안 걸려. 이럴수가. 어떻게 전시하는 게 예쁘게 될까요? 약간 이렇게 미술관처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여기다가 됐다. 저의 점수를 올리는 방. 저의 점수방을 이렇게 꾸며놨고요. 여기 슈베르트가 있기 때문에 슈베르트 사진은 미안하지만 팔도록 하죠. 가자. 오이 나갑시다. 아주 파란만장하게 지나가버렸다. 후루룩 오전이. 그러면 아까 우리가 버려놨던 광석들과 그거 있죠? 얘네들. 네, 화석과 금광과 죽순과 버려놓은 맛없는 오렌지까지. 오늘은 개미가 없네. 이렇게 해놓고 얘네는 보관 이렇게 갈까요? 일단은 감정하고 오자. 아 새 소식 보고요. 오늘은 놀랍도록 희귀한 상품인 난쟁요정 모형이 입고되었습니다. 이거 나 있잖아 그죠? 희귀하긴 희귀한가? 여러 개 살까? 일단 가죠. 호이 부엉쌤 좋았어요. 졸고 계시는군요. 오늘은 6시. 호이 흠냐. 오 갓 얼굴에 오일을 붙인 사람이다. 남냠 판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감정을 하러 왔어요. 아 석감정. 오늘 손님은 딱히 없었죠? 이거 3개 여기 있어요. 감사해요. 그 밖에는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거 기증하다 생각났는데 제가 어제 꿈나라에서 그 소원을 빌었잖아요. 그래서 소원에 대한 답이 왔나 보는데 안 왔네요. 꿈에서 비는 소원은 무효다. 됐다 팔려가자. 수고하세요. 팔기 전에 슈베르트한테 일단 짐을 주고 가자. 그게 낫겠죠? 아까 이 밑에 좀 어슬렁 걸던데 요 근처에 있지 않을까. 나기사 씨는 귤 먹고 싶어하지. 귤은 있는데 왜 하필 사과했을까. 운이 좋지 않네요. 아까 이 근처에 있었잖아 그죠? 슈베르트 여깄다. 반가워. 저기 형. 어? 오늘은 하루 종일 그렇게 쓰나질 작정이야. 아까 아 1시간 넘었구나. 그래 무슨 일이냐. 배달 왔어. 나한테 뭐가 왔지? 이거 아까 코코아였죠? 코코아가 너한테 빌린 거래. 미안하대. 여기 있어. 아 혹시 그건가? 코코아한테 빌렸다는 거. 녀석한테 빌려준 거 치고는 빨리 돌아왔군. 으하하하. 아 잊지 않고 있었구나. 여기까지 갔다 와서 고맙다. 여성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아차 잊을 뻔했군. 보답을 해야지. 내가 너무 기다리고 서 있었나. 이거 받아까. 뭐니 뭐니 옷이다. 핑크 차탄 옷이다. 베개 대신 써. 입어볼까요? 대충 상상은 가는데. 어? 생각보다 훨씬 조잡하군요. 들을까봐. 코코아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 팔로 가자. 코코아 어딨어? 아까 너 올라가는 거 봤는데. 어? 코코아 어디 가버렸나봐. 종칠 준비한다. 그리고 엄청나게 장미가 늘어났어요. 아주 좋아. 많이 많이 늘어나렴. 너희를 한 번에 내가 한 번에 황금꽃으로 만들어줄게. 좋아 좋아. 이곳을 완전 검정색으로 덮어버리자. 우리의 서쪽을. 얘네들도 아이고야 시 들었을 때 그 순간에 황금꽃으로 바꿔버리면은 아 그렇네. 내가 왜 안절부절했을까.
황금꽃을 캐다 팔면 되잖아. 그러네요. 이거를 갖다 팔았으면은 하나에 2,000원, 2,500원인가 그랬죠? 내송이 만원이야.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있는데 여기? 우리 집 주변에 5만원 깔려있는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 했을까? 여기 바로 있는데. 깜빡 잊고 있었네. 너희는 이 가운데 주면은 딱 맞겠다. 그죠? 얼른 팔러 가자. 200원만 갖고 갈 순 없어. 원래 물건을 팔아다가, 아, 가기 전에 오랜만에 들러볼까요? 혹시나 함정 외에 또 다른 것을 주우셨을까? 안녕하세요. 함정뿐이군요. 함정밖에 안 주우셔. 오늘도 새로운 일 있나요? 예? 저기, 그러니까 그게 별일 없군요. 오늘은 비가 온답니다. 그리고 무팔 아주머니가 왔어요. 아니에요. 수고하세요. 호이! 오늘 여기 몇 번째 온지 모르겠다. 어서오세요. 또 왔어요, 저. 내가 눌러버렸구나, 전시대를. 1050벨, 전시대 하나 살까? 나 이게 있던가? 일단 사드리죠, 이건. 200원 있구나, 나. 미안해요. 네, 무슨 일이세요? 팔려고요. 먼저 팔았어야 되는데. 안킬로사우루스, 세이스모사우루스, 브론토테륨. 이건 버릴 거고요. 죽순갈, 슈베르트 사진과 카트와 고득풍 치마와 어지러운 바닥과 연어도 팔까, 그냥? 아무도 안 산다. 네네. 아닌가? 잠깐만 있어봐. 나 연어 갖고 있을래. 연어 코인 탈래. 언젠가 12,000벨에 누군가 사줄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연어는 보관을 할게요. 이렇게 팔도록 하죠. 계산해볼게요. 그럼, 아우, 야, 연어가 비싸구나. 아까 2만 얼마였죠? 그냥 팔아도 만 벨은 나오는 거네? 잠깐만 있어봐. 설마, 12,000벨 이상이면 여기서 파는 게 낫지. 얼만가요? 난 지금까지 미사키 씨가 나한테 매우 후한 값을 쳐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연어 코인은 이미 대박이 난 상태였어. 고마워요. 이럴수가. 나는 몸 안에 당첨 복권을 지니고 다니면서 몰랐던 거야. 미사키라는 신흥 부르주아에게 속아서. 이래서 부르주아는 안 돼. 아, 이거 사기로 했죠. 네네. 1050벨 저렴하네. 살게요. 쇼핑 가자 이제.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더 이상 안 올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다녔네요. 우산 예쁘다. 나는 우산 없는데. 우비도 있으면 좋겠다. 우비는 안 나오려나? 어서오세요, 구리. 안녕하세요, 구리. 나탈리 씨, 안녕하세요. 호이. 오, 난 이제 완전히 지쳤어. 당신도 좀 쉬는 게 어때? 나 아까 설교 들었는데? 또 설교하시네요. 운세 쿠키고요. 두 개 있어. 많이 벌어왔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디 한번 드셔보실까? 여기 있군요. 왠지 오이 향이 나. 어디 보자. 뭐든지 비밀로 해두는 것이 좋다. 11번. 뭘까? 물음표 박스인가? 11번이네요. 축하드리고요. 아, 미드나 헬멧. 야, 오랜만이다. 얘가 뭔가 비밀에 관련된 캐릭터인가 봐요. 옳지. 다음에도 도전할게요. 빨리 이거 하고 싶다. 젤다. 이거 젤다 져서 이거는 그거죠. 시간의 역할이 나죠. 올라가자. 호이. 2층에 뭐가 있을까? 아, 근데 그거 보니까 이거는 써도 그 소리가 안 나네. 젤다의 전체 소리가. 어서오세요. 오, 이거는 로봇 테이블 같은데 이거나 있나? 아, 이게 바로 희귀한 그 템이구나. 우와! 의자가. 그리고 꽃바구니. 이거 예쁘다. 얼만가요? 벽걸이 꽃잔씩. 옛날에 제가 설백씨한테 사준 적이 있죠. 근데 벽에 매달지 않았어. 됐어요. 그리고 저거 사자.
저거 사탕 뽑기. 저희 집에도 이거 되게 조그마한 거 있죠. 책상 위에 두는 사이즈 그거 하나 있긴 한데 980원? 돈을 넣지 않은 그 장난감용으로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 사고 그리고 이걸 살까 말까 이거 하나 있는데나 얼만가요? 좀 비싸네. 그냥 패스하죠. 한 마리 있으니까. 요정은 명인가요 말인가요? 그리고 이건 얼만가요? 아 미로벽지는 뭐 안 산지 꽤 됐죠. 네네 다른 거 구경할게요. 대청마루도 있죠. 쓰진 않고 있지만 있어. 그러시군요. 옳지. 그러면 돌아갈까요? 폭파식 하기는 갈 필요 없겠지. 돈도 없고. 저기 너무 비싸.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가자. 호이. 아 늘봉씨 들을 거 그랬나? 안녕하세요. 어? 뭔가 그 모자 나왔어. 탐험가 모자. 그죠? 탐험 모자입니다. 이게 내가 있던가? 그리고 탐험가 세트가 있거든요. 바지도 있고. 근데 내가 위도시 없다. 그만둘래. 그리고 저기에 저 모자 나왔네요. 기묘한 이야기 모자. 모자 쓴 뽀글파마 머리. 이건 저 있죠? 이제 기묘한 이야기가 시즌3가 나온다던데 기대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아주 재밌으니까 혹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나 뭔가 지금 뒤에 약간 탈모가 있는 것 같다. 한번 봐보시길 바라면서. 그죠? 머리카락을 묶었는데 그 아래로는 머리가 없어. 아 탈모가 아니라 엄청난 그거구나. 투블럭이구나. 어 이런 머리구나. 됐어요. 그럼 가자. 호이. 옆집에 뭐가 나왔을까? 안녕하세요. 아 붕대바지다. 붕대바지 나왔고요. 와 이거 귀엽다. 근데 이거 바지 먼저 보자. 스포츠 트레이닝복 바지. 입어볼래. 아 딱 붙는 바지구나. 근데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실제로 하나 갖고 싶다. 그리고 이거 되게 귀엽다. 프릴 앞치마. 근데 원피스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죠? 아 귀여워. 이거 사자. 요거 하나 살게요. 옳지. 색깔이 약간 품의 5에 나오는 메이드 옷 있죠? 그거 느낌이다. 오케이. 그리고 와 오늘은 굉장히 강렬한 무늬를 짜고 계시네요. 반가워요. 픽시는 어떤 옷을 좋아해? 여러 번 물어보셨죠? 그거는 님 취향이고요. 옳지. 갑시다. 수고하세요. 여기 제 취향 있네요.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또 오시라예. 또 호다닥 쇼핑을 끝냈고요. 이제 파니한테 들렀다가 되겠다. 오늘은 오전에 너무 달려가지고. 아 그리고 아까 맛있는 과일 따다가 이거 하나 탈모 왔어요. 얘는 어떻게든 해보기로 하죠. 비료나 심을걸. 그죠? 아까 못 싸워가지고. 비 오는데 커피나 마실까? 커피 마시고 판이 들렀다가 하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마스터. 어? 크리스 이런 곳에 있었구나. 난 잠깐 쉬는 중이야. 이걸 다 마시면 다시 트레이닝 시작이라고. 그렇구나. 나도 잠깐 쉴래.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와 똑같은 걸 먹고 싶은데요. 크리스가 뭐더라? 킬리만자로였죠. 커피 콩은 킬리만자로로. 알겠습니다. 맞나? 노트를 잠깐 볼까? 크리스 맞네. 킬살 1이네요. 고마워요. 손님만을 위한 특별한 한 잔 맛있게 드세요. 잘 마실게요. 오늘은 아침에 마셨지롱. 바로 이거야. 이 깔끔한 맛과 깊은 향 정말 만족스러워. 옳지. 좋아요. 잘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카페라는 게 모동숲에도 있으려나? 무인도인데 일요일에 마시는 커피는 정말 환상적이군.
들어오니 시골의 아버지도 쉬는 날에는 늘 커피를 드시고는 했지. 헤헤. 아버지는 잘 계실까? 알림 설정. 아버지는 알림 설정을 하셨을까? 그럼 잘 있어. 다들 뭔가 고향이라는 곳이 있다는 사정이구나. 좋다. 안녕히 계세요. 파니야, 내가 왔어. 오늘은 존이네요. 존이 요즘 안 보인다. 내가 해변을 안 가서 그런가? 어? 기름, 아, 페인트통인가? 양철캔. 오,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 파니가 파는 분재랑 화분이랑 밀봉이 파는 화분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율마. 아, 측백이 아니라 율마구나. 측백이 율마인가? 그래. 딱히 뭐 사고 싶은 건 없네요. 존이도 한번 만나나 볼까?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할 건 따로 없지만. 호이. 존이 잘 지냈니? 너 요새 안 보인다. 여기 있는 거 다 샀죠? 아, 저거만 안 샀구나. 하이, 실례가 많습니다. 이곳 캠프사이트는 정말로 고저스합니다. 훌륭합니다. 이것만 안 샀죠? 이것도 하나 살까? 방파제 불로. 얘들은 다 샀고요. 다 샀네. 이것만 하나 사자. 돈이 넘쳐나는데. 오케이. 그럼 수고해, 존이. 가자. 비켜줘. 옳지. 뭔가 뿌듯하군요.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무사히 물을 사가지고 바쁜 그런 하루였네요. 그러면 오늘도 비를 맞으면서 홀짝 하루를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다음화에 이어서 또 비오는 냠냠말에서 함께 생활을 해보도록 하죠. 확실히 자막이 탄가봐요. 비가 자주 온다 여기도. 감사합니다.